1,000원이면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1,000원이면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위치 31.5.-7NEO 그쪽 위치 숫자를 표시하는 그 경도점. 예. 아이스크림 10개 사면 플러스 1, 한개더 추가. 사형제 두 개를 사고 소세지 200원짜리 살수 있어. 아, 내가 오늘 방금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내가 합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한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밥 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내가 잠깐 앉았다가 또 여기 앉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즉그 뭐냐면 식당의 밥판을 통해서 밥을 받았을 때 그때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원래는 이게 맞죠. 이거는 공식적인 걸로 공식적인 룰, 게임의 룰, 규칙의 룰에서 보면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내가 가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놔둔 게 아니죠. 불과 3초 만에 새치기와 새치기. 야규깡식의 세계. 야규깡식의 세계.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있어. 남자도 남자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짜증난다고 할수 있어. 되게 짜증나는 표정 하다 보면. 근데 나 순간 생각했지. 내가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는 여기 앉는 게 낫지. 3초 만에 자리를 뺏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별거 아닌 거 같다. 진짜 큰일 나는 세상. 그치만 양보를 하느냐. 이거 양보가 아니야. 이건 솔직히 그냥 앉으면 되는 거야. 원래 내 자리라고 생각하면 얘 끌어먹는 싸움이야. 끌어먹는 싸움. 아무것도 아닌 싸움. 전쟁이 왜 났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전쟁이 나지. 그러니까 양보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전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이 된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이게 인류의 전쟁 역사를 보면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야. 아닌 것도 있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다음부터는 내가 그걸 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규칙의 룰이 있어. 우리는 세계의 룰, 세계의 룰, 규칙의 룰 뭐냐? 응? 규칙의 룰을 생각해 보면. 식판을 받고 자리를 선정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내가 그 어디냐, 저번에 거기 갔을 때도 이 혼자 있을 때 1인 자리 그쪽 있는 담배를 피면서 내 쪽을 쳐다보더구만. 거기 베트남 사이버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남자 이게 좀 이게 나이가 어린 애들이겠지만 좀 불쾌함이 확 돌던 도고 막확 돌아.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사람도 불쾌함이 도는데 내 밥을 먹는데 앞에서 담배 이게 창문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해화역에서도 그게 좀 짜증났었지.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전쟁이 나고 세상이 끝나는 세상. 불쾌하다. 기분이 안 좋다 이거지. 근데 내가 근데 1인 자리에 앉았는데 굉장히 불쾌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냥 나는 혼자 있었는데. 나는 불쾌해지는 거지, 솔직하게. 왜냐면 여기 유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니까. 근데 나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할 수가 없지. 공기가 안 들어오긴 하지. 그렇죠? 전면 유리. 쉽게 말하면 이거야. 네가 남산에 갔어. 공기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밥 먹는 담배 앞에 핀다. 그러면 열받지. 좀 그렇지.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야. 불쾌한 일이라는 거지. 불쾌한 일. 전쟁은 불쾌한 일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게 양보의 개념이 아니고 규칙을 만드는 거야. 규칙. 내 머릿속에 규칙을 정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첫 번째는 그 1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지. 왜냐하면 1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야.
첫 번째는 베트남 사회국에서 1인 자리는 마련했지. 근데 거기가 대립역이나 이런 데였으면 그렇게 안 만들어놨겠지. 왜냐면 그런 일도 사소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근데 여기는 생각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있어. 짤면 먹다가도 사고 난 적도 진짜 대립력 같은 데.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게 있어. 전쟁 서막. 진짜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 테러범, 뭐 악당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정상인데 정상, 정상인데 정상, 데스노스 이게 생긴. 그게 왜 그런 게 발생했냐? 이게 여유가 없는 그런 마음. 솔직히 평소에 여유로운 마음 가져야 돼. 이게 우발 범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보면 그게 있어. 평상시 평정심 뭐 말하잖아. 그러니까 평정심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야. 여유를 좀 여유. 난 그래서 지하철 갈 때도 항상 천천히 가. 좀 아직 지하철 탈 때도 여유를 갖고 여유를 갖지. 왜 평상심 이게 뭐 어려운 걸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생각을 하고 천천히 행동하고 천천히 걸어라. 이게 기본이지.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야. 사실상 그 3일 전이었지. 그 거기서는 1인 자리에서 내가 그 볶음밥 먹다가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이마트 옆에 짜장면 먹다가 담배연순 들어온다고 내가 거기 애기하니까 나보라 기분 나빴냐고. 근데 이게 있어. 이게 밥을 먹는데 내가 그거 생각 못했어. 그 앞에 말고 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들어가야 돼. 내가 잘못한 거냐 이게 아니야. 그건 난 잘못한 그러니까 잘못한 건 없지만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계산해서 나는 그냥 거기 편한 자리에 어디 앉으시겠어.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편한 자리에 앉으라는 그 말에서 시작됐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전쟁. 응? 전쟁이란 우리가 아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불쾌함, 마음의 불편함.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 규칙. 그러니까 어떤 룰,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지, 규칙. 솔직히 이건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항상 어디 술집에 가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이 있었지. 나는 목숨을 건 적도 없지만 기분은 불쾌했다만 하지만 나는 그 뭐냐 연기 이론의 책을 읽은 사람이지. 연기 이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시작되는 거야, 세상은.